돌아왔구나. 봉년아. 스철,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널 잊었을 것 같으냐? 난 지난 5년간 연미적 언덕에서 널 기다렸다. 그러셨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대체 왜 갑자기 떠났던 게냐? 차후에 말씀드리지요. 넌 내가 반갑지 않은 것이냐? 봉년아, 봉년아, 내가 물었다. 내가 반갑지 않은 것이냐? 옹주자가! 감히 옹주자가의 몸에 손을 대다니, 목이 잘리고 싶으냐? 옹주라니, 봉년아, 대체 무슨... 물러가라! 타나, 그러지 마. 강화 현감의 아드님이시잖아. 물러서 예를 갖추십시오. 옹주자가십니다. 자초지종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미력한 제 아들에게는 과분한 혼사입니다. 부디 거두십시오. 충신이란 자가 어찌 전하의 명을 거부하는가? 아니, 좋은 선에 출항을 늦추고 정원식이라도 먼저 올리세. 좋은 선의 출항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늦출 수 없습니다. 그래? 알겠네. 백만냥? 하, 아니 그렇게나 많았습니까? 강화영감 최경이 압수하여 조원선에 실어놓은 우리 집안의 돈이다. 상평통보를 그렇게 수탈하고 빼돌리니 물가가 폭등하고 나라 경제가 휘청했다는 게지요. 참 대단들 하십니다. 최경은 이미 주상과 공모를 했어. 그 돈이 조정으로 보내지면은 주상은 그 돈을 빌미로 가문을 토벌하려 할 것이다. 강화에서 네가 할 일에 우리 가문의 성패가 달렸다. 잘할 수 있겠느냐? 예, 아버님. 반드시 좋은 선의 출항을 늦추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모두 회수해 가져와야지요. 아니, 그냥 강화 현감 최경을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 최경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조은선은 바로 문을 걸어 잠그고 출항한다더군. 어디에도 기항하지 않고 바로 한양까지 와서 금군에게 인계될 거야. 그럼 우리 집안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돼. 차라리 최경을 살려놓고 회유하는 게 빨라. 최경에게 아직 장가를 들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지. 예. 옹주를 데려가. 최경도 왕실과 혼사라면 어쩔 수 없이 출항을 늦출 게다. 그 아들이 쓸만하고 고분고분하거든. 우리 집안의 수화로 삼아도 좋고. 예.
관상감 출신의 한양 최고의 술사네. 이곳 풍수를 살피러 왔다가 호판나르께 인사를 드리러 들렀습니다. 그 영으로 여기 젊은이들 사주나 한번 마시게. 그럴까요? 상이 아주 좋으십니다. 사주가 어찌 되십니까? 나 말입니까? 몇 년째 과시 낙방 중인 친구입니다. 올해는 어찌 합격하겠습니까? 병신년 2월 18의 날 술시생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마른 사막 속에 묻힌 돌입니다. 인생에 큰 기대는 마시고 형과 같은 아주 너그럽고 좋은 친구에게 얹혀가십시오. 그럼 좀 풀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형과 같은 자라면 천중이 자네가 아닌가? 도련님은 어찌 되십니까? 전 됐습니다. 갑오년 5월의 28일입니다. 시간? 모릅니다. 천중이 퇴원할 때가 경상효원감으로 파견돼 제가 떠나 있을 때라서요. 이러면 정확히는 알 수 없겠는데 말입니다. 용입니다. 넓은 평원 위로 솟아오르는 검은 용. 그 이름을 세상에 크게 떨칠 것입니다. 비상한 머리를 지니고 큰 칼을 찬 대장군의 제목이십니다. 그래? 최영감의 아들이 그리 대단한 인물인가? 그만하게. 또한! 도련님의 천생 연분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뭐라? 천생 연분? 그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고귀한 신분의 대단한 여인입니다. 조인장! 이 집의 정방이 어디요? 젊은 아이 귀에 독약을 쏟아붓고 있는 걸 보았으니 내 가만 있을 수 있나? 저 아이를 데려가 귀를 좀 씻어줘야겠어. 지금 내 말이 독약이란 말이요? 물에 한 자루다. 아이고, 송구합니다요 나으리. 하여튼 잔치나라 꼭 미친놈이 찾아온다니까. 웬만일세 형님. 놔주거라. 내 오랜 직인이다. 이 사람. 10년 만에 나타나서 이게 무슨 행패인가. 제 오랜 벗입니다. 세속에선 산수도인이라 부르지요. 산수도인. 산수도인이라면 대청의 한풍제가 태자였던 시절 장차 황제가 되리라 예언했다던 대단한 도인이십니다. 정녕 그분이십니까? 제가 좀 합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게.
현종아, 이번엔 내가 네 귀에 약을 좀 부어주마. 잘 듣거라. 네가 검은 용으로 태어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용이란 본래 힘은 크나 섬세하지 못하고 높이 오르나 금세 이무기로 추락하는 짐승이다. 조만간 넌 큰 실패와 좌절을 겪을 것이다. 또한 넌 그 대단한 천생 연분을 얻기에는 부족하니 결국 그 여인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저자의 말이 맞는 것이 있다. 장차 너에게 큰 선택의 길이 올 것이다. 지금 약을 가장해 제 인생의 악담을 퍼부십니까? 잔 받으십시오. 감사의 잔입니다. 넌 저자의 말도 내 말도 믿질 않는구나. 같은 운명 같은 감명이지만 일이 다르게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명리학이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 불과한 비루한 잡학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주는 자는 길거리의 거지일지라도 제 스승입니다. 후면 내가 거지? 아니, 잔치 중에 금방 나오십니까? 점도 보고 한창 재밌는데. 아버님의 눈초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지 않나. 자리를 뜨라는 눈치셨네. 하긴, 그 점쟁이 얘기 이후에 아주 불편해하시긴 했습니다. 형님! 도련님, 옹주자가의 처소에서 전갈입니다. 옹주? 잠시. 펴보십시오. 좀 만납시다. 둘이서만. 동년, 아니, 옹주 자가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같이 좀 볼 곳이 있어서요. 갑시다. 가자니 어딜? 이제 곧 날이 어두워질 텐데요. 따라오시오. 내가 왜 야밤에 나루터를 서성댔는지, 왜 잠입을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움?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저보고 그런 말을 믿어달란 말씀입니까? 한 번만 내 말을 들어주시오. 분명 이곳에서 큰 참상이 일어날 텐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부탁할 사람은 오직 도련님뿐입니다. 옹주는 예전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공주의 말을 헛소리 치부하지 않습니다. 하면 도와주실 겁니까? 나라면 옹주의 부탁을 들어줄 거다. 이미 알고 하는 말 아니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저들이 그런 참상을 일으키는 이유, 그런 짓을 해서라도 얻으려는 것, 그게 뭡니까? 실은 저들의 목적이 돈인지 권력인지 혹은 누군가의 목숨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예요. 저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설사 이곳이 불타고 수십 명이 희생되더라도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수십 명이 희생이라. 일단 수색하고 감시하도록 하죠. 홍윤, 옹주자가. 와! 이놈! 와! 와! 이것들아! 도령께서 어찌 나를 왜 이러시는 거요? 인생에 큰 기대는 말고 친구에게 얹혀가는 인생이라. 네 놈이 분명 내게 그린 말 했겠다. 예? 난 그저 사주에서 보이는 대로만. 이제 내 진짜 사주를 다시 보거라. 그것이 거짓 사주였어. 이번엔 제대로 풀어야 할 것이야. 받아쓰거라. 이만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 그대의 능력 말이요. 곧 죽을 자가 보인다면 혹시 좋은 것도 보입니까? 장차 위대하게 될 사람이라던가, 혹은 날 사랑하고 아껴줄 이라던가. 위대한 자라. 그런 사람은 여태껏 딱 한 번 봤습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간 아이라. 그럼 아껴주고 사랑해줄 리는? 그건 그런 건 그냥 보면 알아. 널 보는 얼굴에 빛이 나거든. 빛? 우리 봉연이 시집 가야겠네. 아, 무슨 시집이야. 반딧불이들이 인사를 하러 오는 걸 보니 정말 나의 복련이가 맞구나. 나의 복련이.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알지기. 뭐? 설명해 보거라. 도련님은 절벽 위에 꽂힌 무섭게 버려진 칼날과 같습니다. 인명을 우습게 여기 쉽게. 살인을 할 수가 있으니 부디 조심하시오. 살인이라 이번엔 제대로 본 것 같구나. 도령! 네가 묵던 객사에 내 서찰을 남겨두었다. 네 놈이 새벽같이 전라도로 떠난다고. 장동 김문에서 너와 웅주의 혼인을 요구하고 있다. 예? 웅주와 저를? 조은선 때문에 그러는 게 뻔한 게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산수도인께 널 부탁했으니 도인께 가서 몇 년 수양하고 오거라. 조은선을 보내면 그 뒤로 더 큰 일들이 닥칠 테니. 싫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뭐? 뭐라 했느냐 지금? 도련님, 저는 17에 장원에 급제하고도 아직 아버지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헌데 저보고 또 몇 년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지 말고, 사랑한 여인도 얻지 말고 그렇게 숨어 지내란 말씀입니까? 대체 왜 그래 합니까? 다 널 위한 일이다. 전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웅주 장학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웅주를 따로 만났던 것이냐? 이것이 바로 내가 개발한 산수 쌍방 7룡군법이다. 이래도 나와 같이 가지 않겠느냐? 전 이제껏 납득하지 못한 채 참아왔습니다. 더 이상은 싫습니다. 근데 말이다, 그건 네 아비도 마찬가지다. 네 아버지는 요절할 네 운명을 납득하지 못해서 이제껏 그리온 것이다. 천생연분인 그 여인은 널 배신할 거고, 넌 단명할 팔자야. 허나 다 관두고 나와가면 산다. 너도 네 아버지도.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저를 배신한다면 그 여인이 어찌 천생연분이겠습니까? 어르신을 승삼아 살아난다면 제 운명 또한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운명 따위 무서울 거 없지요. 제가 운명을 바꾸면 되니까. 그래, 운명과 한번 싸워보거라. 그것 또한 네 운명이니. 무엇하고 계십니까? 어서 교지를 쓰십시오. 평화현감 최경은 교지를 받들라. 이제 왕실의 경사가 있음에 이를 고하니 과인의 딸 화련과 최경의 아들 최천중의 혼인을 허락한다. 최경은
주어도 소홀함 없이 왕실의 혼사를 치르고 과인에게 이를 구하라. 신 강화 혈감 최경 어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축하하네. 이제 전하의 부마가 될 것이니. 예. 왕실의 경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테니 좋은 선의 출항을 좀 늦춰야 할 것이네. 알겠는가? 송광훈아, 관진의 책임자는 제 아버님이십니다. 대감께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라? 좋은 전의 출항을 늦추겠습니다. 아, 그래야지. 경축드립니다, 옹주자가. 고맙다. 그게 답니까? 아씨, 이제 낭군님 맞으신다고요. 실감이 안 나셔요? 엄마가 아셨으면 정말 기뻐하셨겠지. 여기 좀 봐, 다나. 6년이 지났는데도 여긴 내가 떠날 때 그대로다. 아씨, 이제 내려가셔요. 궁인들이 옹주자가께 하례를 드리겠다고 모여서 기다립니다. 그래. 벗어날 수 있을까? 저들에게서 정말로. 아씨! 일조는 나루토 외곽으로, 이조는 관진의 입구를 향한다. 예! 비록 출항은 미뤄졌으나 그날까지 그 무엇도 배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 경감호련의 추상 같은 명령이니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경계하라. 예! 조운선 안으로 침입이 불가능하다니! 송구합니다. 경계 검증이 강화되어 도저히 배 안의 물건을 빼내오지 못하겠다. 아닙니다. 반드시 물건을 회수해 오겠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어리석은 놈. 할 수 없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는 개는 죽일 수밖에. 숨겨둔 폭약을 나루토로 날라라. 폭약이 터진 어수선한 틈을 노려야 할 것이야. 예. 옹주자가의 처소에서 전갈입니다. 잠시만요.
도련님. 감히 관아의 물건을 사사로이 건네다니 큰 죄임을 모르느냐? 죄송합니다, 도련님. 관아 군사에게 그냥 믿고서. 아니, 이 년이 그걸 말이라고. 돈을 후하게 준다기 실총에서 잠시만 꺼내준 겁니다. 금방 돌려받았습니다. 그대가 말한 것을 찾은 듯이소. 관진으로 오시오. 네가 최천중을 따로 만난 것을 알고 있다. 우리 가문을 위해서 최천중을 유혹하는 것은 좋아. 하나 가문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했다가는 큰 벌을 한 번 더 받게 될 것이야. 주머니를 감싼 기름종이인데 무슨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보는 것이냐? 천중 교련님의 혼사를 축하드립니다, 형님. 그보다 지금 이 배의 출항이 더 기쁘네. 어떤 사고나 실수도 없이 무사히 한양까지 가야 하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이리 찍어줘요, 찍어줘.
잘생겼다. 봉년이 네가 임금의 딸 옹주라고. 노배 저자가 우리를 속였어. 큰일을 해주었구나. 아이 근데 강화 현감 최경은 어찌 된 것입니까? 사안이 시급하니 조정에서 날 관찰사로 임명해 사건 처결을 명했네. 대안의 폭약을 실어 한양으로 보내려 한 현감 최경을 추포하라. 그를 영무죄로 다스릴 것이다. 예? 영무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천중아. 보아라. 예. 아니, 아버님. 아니. 왜?
내게 따로 구할 말이라도 있느냐? 폭약? 관진에서 발견된 이 폭약이 우리 가문의 것이라는 증거라도 있느냐? 범인이 현장에서 찾기를 했습니다. 헌데 그 범인이 대감의 행렬을 후회하던 무사라는 말이 있더군요. 그걸 증명해 줄 자가 있느냐 말이다. 게다가 관진에서 발견된 그 폭약은 오히려 네 아비가, 아니 너와 네 아비가 역모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란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느냐? 애초에 이럴 작정이었지. 일부러 내게 관진 창고에 폭약을 들켰던 거요. 안 그랬어? 죄인 최천중을 옥에 가두고 근신케 하라. 예. 저희 아버지께서 청에서 가져온 천금이 넘는 명검입니다. 칼은 나쁘지 않다만 이 정도 검은 내게도 널렸느니라. 특별할 것이 없어. 가져가거라. 조정에서 이번 조은선 사건에 참회관을 다시 보낸다 들었습니다. 새로운 참회관이 현감과 주상전하 쪽 사람이란 정보도 들었지요. 이대로 계시면 역공을 당하실 겁니다. 현감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조은선을 폭파시킨 사람이 대감이라는 것을 밝혀내고야 말 테니까요. 했어. 제 손을 더럽혀 대감의 심중 걱정을 해결하겠습니다. 너는 마술을 고를 때 누군지도 모르는 뜨내기 장사치가 내민 마술을 사는가? 제가 이곳까지 왔을 땐 대감께 제 목숨값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저더러 쓸모없는 마소라 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목을 긋겠습니다. 좋다. 새로 장만한 수족이 얼마나 쓸모있는지 어디 보자. 대감! 하라고 하셨다기.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죄인 최천중은 어딜 갔느냐? 여기 갇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거지. 방금 전까지는 여기 있었는데. 네 놈이 놓아줬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요. 아니, 제가 놔둔 게 아닙니다요. 뭐 어쩌는 거냐? 강군들을 모아 죄인 최천중을 쫓으라. 네! 몸은 괜찮으십니까? 저는 밖에서 왕을 보고 있겠습니다. 드릴 말씀 있습니다. 현감 어른과 이번 좋은 선일의 뜻을 함께했던 분이 참의관으로 파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제대로 다시 신문이 이루어져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어떻게? 아무 증거도 남아있지 않는데.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김병은 그자가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텐데. 상관없어요. 제가 옹졸한 신분인 것이 이렇듯 고마운 것은 처음입니다. 께서 참회관으로 임명되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저 전하의 명으로 온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공정히 처결하란 명이셨습니다. 예, 그러셔야죠. 드시죠. 장동 김문 중에서도 김병훈이 그곳에 간다면 좋은 선에 실린 자신들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과연 그대가 무사할 수 있겠는가? 소신 반드시 해낼 것이옵니다. 호계적에 무슨 변고라도 생기면 부디 군께서 맡아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전하를 지키고 저들을 토벌하겠네. 옹주자가께서는 어쩐 일로 저를 보자고 하셨는지요? 그것이 말씀하시지요. 실은 누구냐?
나는 그저 참회과 어른께 올바른 얘기를 드리러 온 곳이야. 시끄럽게 굴어 목숨을 재촉하지 마시오. 좋을 대로 하시게. 저는 현감 최경의 아들입니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칼을 내려라. 말해보게. 어째서 좋은 손에 복약이 실렸는가? 처음엔 관진에 복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병훈 대감의 수하가 이를 터뜨려 큰 참상을 일으키려 했고 제가 그것을 막았지요. 헌데 그 와중에 김병훈 대감이 좋은 손에 복약을 실은 것을 미처 막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알려주고 옆에서 도와준 증인이 옹주자가십니다. 사실입니까? 옹주자가께서 저자의 말을 뒷받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저자가 말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감 최경과 그 군사들이 좋은 선에 폭약을 실은 것으로 압니다. 무엇들 하는 게야? 죄인을 잡지 않고. 에이! 자네는 백성들에게 고리대를 시행해 무려 200배의 폭리를 취했네. 백성들의 그 피땀으로 그대는 진사 자리를 산 것이네. 말해보게, 자네가 강화 제1의 만석지기인가 아니면 도적인가?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백성을 수탈하는 누이 집안이 도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최진사의 집안을 수색해 숨겨둔 고리대로 얻은 재산을 모두 환수하라! 예!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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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다리가 무슨 죄가 있어? 저대로 굴려가면 한양에서 목을 대깍 잘라 죽여버린답니다. 경관 나으리를 구합시다.
괜찮은 게냐? 무사했던 게냐? 안 돼. 여기 이만다. 들어오시겠습니다. 안 된다. 여길 벗어나면 정말 영모의 죄인이 된다. 천중아, 야비 말을 명심해라. 결코 나의 복수를 하지 말거라. 또한 몸을 낮추고 숨어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네 목숨이 부지된다. 아버님, 나는 그저 너를 살리고 싶었다. 그 비녀를 알아보시겠소? 이게 무슨 뜻이요? 내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한 거요? 어머니는 어디 있어? 그리 걱정된다면 입을 조심히 놀려야 할 것이요. 내가 이따위 협박에 넘어갈 것 같소. 하면 시험을 해보시든가, 최천중을 살리고 애미의 시체를 보게 될 테니. 감히 내 어머니를, 감히. 약속을 해주시오. 최천중을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 이 애미도 살려야겠고 최천중도 살려야겠다. 이 정이 그렇다면 내게 엎드려 필요라도 보든가. 부탁이요. 시키는 대로 다 말할 테니 천중을 살려주시오. 좋소. 허나 한양으로 돌아가면 옹주는 내게
은혜를 입었다는 증표를 남겨야 할 것이오. 과 한판자를 싸웠느냐?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이거 무엇이오? 이게 무슨 짓이냐? 옹주의 부탁으로 최천중을 살려준 대가요. 옹주가 영원히 우리 집안의 소유라는 증표지. 만약 우리 집안을 배신하거나 도망치려 한다면 옹주의 생모도 최천중도 무사치 못할 것이오. 벌었으면 세를 내야지. 벌다니. 내 도망장에서 연초랑 막걸리 판게 난데 뭘 벌어.
뭐하는 거냐 니들? 니들 장동김문 하인들이냐? 그렇다면 어쩔 건데요, 이 거지 새끼야. 왕이 병든 시기니 흥선이 누구를 만나고 뭘 도모하고 다니는지 잘 알아보거라. 지금 또 반이 크네. 참으로 범상치 않은 상이다. 그때 그 아이야. 불꽃의 눈을 가진 아이. 진짜 왕자는 저 소녀. 아, 이 사람 볼 줄 아는구만. 나 영이라고 하네. 자네 한날 내가 예언해 주지. 너는 그 여인 손에 죽을 것이다. 널 죽였어 자신의 운명을 완성할 것이야. 대답 없는 가슴.